안녕하세요. 유튜브 라이브 TV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자연스럽게 몸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매일매일 샤워만으로도 이러한 불필요한 각질층들은 충분히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니까요. 그렇다고 각질층이 피부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각질층은 내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피부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내 소중한 피부를 보호해주기도 하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세신사, 요즘엔 목욕 관리사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때를 직업적으로 밀어주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으십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런 전문적인 세신사 분들에게 때를 밀고 나면 아, 개운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달 나는 꼭 때를 밀어야 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때를 밀고 난 다음에는요. 바디 로션 등의 보습제를 잘 발라주셔서 소중한 내 피부를 조금 더잘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피부가 지성 피부라고 하면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각질 제거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조금 애매하니까요. 이럴 때는 모공 건강을 위해서 따뜻한 물에서 충분히 몸을 불려주신 후에 살살 때를 밀어주신다면 몸도 개운하고 마음까지도 개운해지겠죠? 유튜브 라이브 TV 오늘은 때를 밀어야 될까요? 안 밀어도 될까요?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라티의 대답은 그렇게 때를 밀지 않아도 알아서 묵은 각질층들은 떨어지니까요. 때를 안 밀어도 된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매일매일 샤워 깨끗하게 하신다면 피부가 더 건강해지시고 또 개운해지실 거예요. 그래도 때를 꼭 미셔야 한다면 절대 심하게 빡빡 밀지 마시고요. 때를 민 후에는 꼭 보습력이 좋은 바디로션을 꼼꼼하게 잘 발라서 내 소중한 피부를 건강하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콘텐츠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라이브 TV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이었습니다.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